보호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할때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프링 부트라는 것은 저는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이용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요. 캡처된 이미지는 지금 최신 버전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구성을 해볼 때는 스프링 부트 3점대 버전을 이용해 봤었는데 지금 뭐 4점대가 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지 캡처는 떠났고 요거는 문서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하고 저는 같이 한번 설치부터 쭉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미리 깔아놨었는데 그 부분 제거하고자 다 지우고 다시 압축 해제해서 처음부터 한번 같이 봐보려고 해요. 스프링 부트는 조금 안 써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는데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스튜디오에서 스프링 부트와 관련된 그러한 툴을 설치하셔야 돼요. 설치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마켓플레이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마켓플레이스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프링 부트 쪽 관련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스프링 부트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냥 스프링 부트 저처럼 치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스프링 부트 관련한 툴이 저렇게 검색이 되실 거예요. 최신으로 할게요.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는데, 요 보이시는 부분에서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툴이 지금 어떤 것들이 깔리겠다라는 것들이 쭉 나오죠? 사실 여기서부터는 거의 디폴트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저도 요 깔리는 부분들, 설치되는 부분들 확인을 하고 컨펌을 누릅니다. 그럼 얘가 확인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설치가 됩니다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어셉트를 당연히 눌러줘야 되겠죠? 지금 디폴트로는 밑에 쪽에 가 있겠지만 위쪽으로 자 지금 여기에 계약 동의한다라고 해주시고 피니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설치가 쭉 이루어지는데 설치하다가 갑자기 이런 것들이 좀뜰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다 해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위쪽에 보면은 셀렉트 올이 있을 거예요. 눌러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고 클릭해 주시고 한번더뜰 거예요. 두번 뜨는 걸로 이렇게 보여줬었거든요. 제가 해봤을 때는.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이제 설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면 이클립스가 자동적으로 한번 껐다 켜질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대부분의 플러그인 설치할 때도 똑같거든요. 여기 나오면은 여기 셀렉트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네. 저도 이런 게 하나 더 나오죠? 이런 게 나오면은 뭐 어차피 하나밖에 없지만 요거 체크해 주시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은 설치가 마저 마무리될 겁니다. 쭉 마무리가 다 되면은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한번 껐다 켜질 거예요. 다시 리스타트 하겠냐 물어보죠. 그래서 리스타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 받으셔야 이제 스프링 부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구성이 되거든요.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 구성 요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아직 안 떴는데, 뜨신 분들은 이제 같이 한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같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프링 부트는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까 오전에 제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메이븐 프로젝트를 할때 와스 구성을 별도로 해줬었죠? 해줬는데, 이 스프링 부트라는 녀석은요, 자체적으로 프레임워크가 와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 와스 구성을 안 해요, 얘는. 그 설정하는 부분이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다 설치가 되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이용해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프로젝트 만드는 건다 똑같아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뉴에서 스프링부트 안 보이죠? 안 보일 때는 아더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더 눌러가지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됐다면 이 스프링부트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안 보이시면 설치가 제대로 안된 겁니다. 조금 내려가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서 프로젝트 만들어야 되니까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라는 이 부분을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에는 아니고 밑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프로젝트 이름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디폴트로 데모로 해볼게요. 데모로 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클립스에서 배포된 버전이 JDK가 저희가 11로 맞춰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저는 11로 맞춰서 해볼게요. 그리고 좀요 그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오전에 했던 메이븐으로 똑같이 구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타입은 메이븐으로 그냥 할 거고, 패킹은 자르로 할 거고, 랭귀지는 자바인데, 자바의 버전은 11로 써보겠습니다. 너무 높이지 않을게요. 뭐 익숙한 버전에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이븐 프로젝트처럼 똑같이 그룹이나 아티팩트나 이런 부분들 선언하는 것 똑같이 나오죠? 데모 기준으로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요. 넥스트를 눌러가지고 만들어 주시되, 이제 이 스프링 부트의 버전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스프링 부트의 버전이 기본 3점대가 나오죠. 해보니까 이 3점대 버전은 좀 JDK 버전을 조금 높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높은 버전을 안 하고 저는 낮은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익숙하게 사용하는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좀 낮춰서 쓰는 거예요. 별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JDK 11 기준에서는 작업을 해보니까 좀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 2점대 버전으로 그냥 만들어 볼게요. 구성하는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자, 낮은 버전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용할 것들 어떤 거를 이용해서 만들겠냐라고 물어봐요. 이 스프링 부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는 지금 뭐 많이 구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웹 프로젝트로 이제 띄워서 맛을 구성해가지고 화면에 웹스퀘어와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들을 봐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최소 요소만 그냥 받아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디벨로퍼 툴에 보면은 스프링 부트의 개발 툴 부분이 보여요.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해줄게요. 저희가 웹 프로젝트로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래쪽 부분까지는 뭐다 쓰지는 않을 거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웹이 있어요. 웹 부분에서 스프링 웹을 선택을 할게요. 그냥 최소한의 요소만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뭐 실제 프로젝트를 만약에 구성하면 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아마 구성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이제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웹스퀘어 구성하는 걸 보고자 하는 거니까 너무 많이 하지는 않고 최소한의 요두 개만 체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되셨으면 뭐 굳이 넥스트 안 누르고 피니시 누르셔도 됩니다. 피니시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지금 만드는 그런 설치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프링 부트의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빠르게 만들어지신 분들은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보시면은 데모라고 이렇게 생긴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스프링 부트를 이용한 부분입니다. 이 스프링 부트를 간단하게 잠깐 언급해 드리자면 이 부분에서요. 이 스프링 부트는 와스 구성을 별도로 하지를 않아요. 와스 갖고 있어요. 내장하고 있어요. 통켓 자체를 이 프로젝트가 스프링 부트가. 그래서 얘는 와스를 실행시키려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와스를 별도로 아까처럼 서버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세요. 자, 이 중에서 바로 와스를 실행시키려면은 중간쯤 보시면 run as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스타트 시켜주는 건요,
쭉 내려보면 스프링 부트 앱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은 와스가 그냥 실행됩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뭐 지금 화면 구성이랑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와스만 실행시켜 보는 거예요. 자, 콘솔 쪽에 알아서 지금 와스가 실행되는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스프링 부트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버전 표시되면서 와스가 쫙 올라가면 맨 하단에서 스타트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와스가 구동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단 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와스가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종료하려면 똑같아요. 여기 이 스탑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와스에 대한 설정을 보고자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런 에지에서 요거 실행하기 전에 설정을 불러면 런 컨피그레이션을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습니다. 얘는 와스에 대한 설정 부분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우리가 와스 설정할 때뭘 해줬었죠? 아까 자바 옵션을 하나 줬었죠. 웹스퀘어 구동할 때 필요한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디렉토리의 설정을 자바 옵션으로 해줬었죠. 그 설정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생겨났죠? 스프링 부트 앱에 지금 만든 데모라는 부분. 얘에 대해서 세팅할 때 자바 옵션 필수로 들어가는 거, 이 아규먼트 탭에다가 넣어준다고 했죠? 이쪽 부분에 아까 넣었던 뭐 넣어줬어요? 이거 마이너스 D 웹스케어 언더바 홈 위치 잡아주는 거 넣어줬었죠. 그치?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스프링 부트는.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별도 와스 구성에서 띄워서 봤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와스를 한번 실행해보면 이 부분이 생겨나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자바 옵션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웹스퀘어 언더바 홈의 위치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복사한 게 아직 없으니까 저는요, 기본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웹스퀘어 언더바 홈 WRM 쪽에 있는 걸 복사해서 쓸게요. 이거를 복사하셔서 우리 데모 밑에다가 놓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여기 위치를요, 아까 전에 복사한 위치. 이 위치를 복사해서 이 마이너스 D 웹스퀘어 언더바 홈에서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 지칭하는 그러한 디렉토리 위치를 넣어주실 수 있겠죠. 다 적용하셨으면 어플라이하고 클로즈 하세요. 바로 실행시킬 건 아니고 조금 더 해본 다음에 웹스퀘어 구성을 마무리 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웹스퀘어 구성을 이제 좀 해봐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요. 웹스퀘어 구성하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웹루트의 위치를 지정할 때 조금 혼돈이 오실 수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다웹 APP나 웹 컨텐츠나 이러한 명시적인 부분의 디렉토리가 딱 보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디렉토리가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얘는 보통 만들어질 때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UI 소스들은 요 스태틱 밑으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요 스태틱 폴더를 좀 활용을 해볼 거예요. 저기를 랩노트로 놓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뉴에서 우선은 웹스퀘어 페이지를 하나만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걸 만들면 아까 오전에 보셨듯이 필수 구성 요소를 생성을 해주잖아요. 여기다가 뭐 파일 이름은 좋은 이름으로 쓰세요. 저는 샘플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하고 피니시를 누르면 웹스퀘어의 구성 요소가 없기 때문에 만들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당연히 만들어 주시고. 자, 루트는요, 똑같이 컨텍스트 루트는 물론 변경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루트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루트로 사용하고 디플로이 소스를 붙여 줘야 됩니다. 요거 지금 어디로 해놨어요, 제가? 디플로이 여기 스태틱으로 해놨죠. 이 스태틱으로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데모에 보게 되면은 src의 메인에
리소스 밑에 스태틱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랜더스처럼. 이 스태틱으로 폴더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반적인 JSP로 연결할 때도 보면은 저 스태틱 폴더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저처럼 여하튼 스태틱 폴더로 디플로이 소스를 위치를, 웹 컨텐츠 웹 루트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다 되셨으면 넥스트를 누를게요. 아까 봤던 화면 또 나오죠? 우리 필수 구성 요소 만들겠습니까? 물어보죠. 당연히 동의를 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눌러주신 다음에 이 부분도 아까 오전에 봤었죠? 봤었을 때얘 자체도 프리뷰 세팅을 해주는 부분인데 우리는 로컬 엔진만 쓸게 아니라 별도의 와스를 쓸 거다. 그리고 포트는 다른 포트 한번 써볼게요. 아까는 8081도 만들고 8082도 만들었죠? 뭐, 그냥 이번엔 8083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웹스퀘어.xml의 위치는 방금 복사한 웹스퀘어 언더바 홈의 컨피그 밑에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요거까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083 했는데 다른 포트 쓰시려면 다른 포트로 바꾸세요. 그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자, 기억하세요. 포트는 저는 8083으로 했어요. 아까 전에 오전에 와스 구성하면서 포트 설정하는 부분들 와스 설정에서 바꿔줬었죠. 근데 얘는 자체적으로 와스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는 포트 설정 어디서 해줄까요? 어딘가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바꿨으니까. 포트 어디서 바꿔줄까요? 아까 전에 이쪽. 런 컨피그레이션 설정. 여기서 바꿔줄까요? 여기 바꾸는데 보여요? 눌러보시면은 아마 안 보이실걸요? 이쪽에서 안 바꿔줍니다. 자, 스프링 부트는요, 서버의 포트를 지정하는 부분이 수동으로 입력하더라고요. 의외죠? 여기 보면은, 디폴트로 application.properties가 나타나요. 이 파일에다가 쓰더라고요. 웹스퀘어의 부분은 아닌데. 오, 8083.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고요. 내가 이용할 포트를. 이거는 스프링 부트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저도 그렇게 쓰라니까 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싶은 포트를 저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서버.포트로 입력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문서에 기술을 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거 설정한 부분들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서버 포트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문서에 기술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파일 열어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샵하고 쓰시면 주석 처리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시 돌아와서 포트 설정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웹스퀘어의 필수 구성 요소인 CM과 웹스퀘어를 한번 살펴봅니다. 살펴보시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웹스퀘어 디렉토리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다. 그게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있는 거 가져다 씁시다. WRM에 보면 웹 컨텐츠에 웹스퀘어 폴더 밑에 들어와 있죠? 이거 그냥 가져다가 쓰죠. 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일 테니까. 자, 복사를 해가지고 해당 위치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예. PC의 성능이 좋으면 좀 빨리 될 거고. 그리고 SP6부터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맥 버전이 지원이 되는데, 맥 버전이 성능이 훨씬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복사되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면 되고. 이거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 보면은 파일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언급드리자면요. 지금 보면은 바벨과 관련된 JS들이 엄청 많이 있죠. 여러분들.
저 바벨이란 게 어제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뭐라 그랬죠? ES6 문법을 ES5 문법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뭐 때문에 있겠어요? IE11. 그거 지원하느라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막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지워버리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수 구성 요소니까 좀 많더라도 그래도 같이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웹스퀘어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리소스를 그럼 다 넣은 것 같아요. 요거 하면서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렸죠? 요 config.xml 한번 열어주세요. 한번 열어줘야 config.js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네. 지금 버전에서는 좀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config.js가 생겨나는 게 보이시면은 바로 닫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config.js가 있어야지 화면을 구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기본적인 리소스들이 그럼 만들어졌는데 이것만 가지고 돼요? 뭐 있어야 돼요? 아까 보니까 웹.xml 설정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브러리 갖고 와야 되죠?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25개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쓰는데 이 스프링 부트는요 만들면서 메이븐으로 같이 구성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르는 그냥 메이븐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르들. 그래서 그러한 구성들을 하실 때에는 이용해야 되는 그러한 파일이 품.xml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걸 쓰긴 쓸 건데요. WRM에 있는 품.xml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지 마세요. 약간 설정이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겠어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관련한 부분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WRM에 있는 품.xml을 잠시만 열어볼게요. 비교해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쓸 거예요. 저는 다 갖다 붙이지도 않고. 자, 우선은 프로퍼티즈 밑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복사해서 그냥 가져다 쓰겠습니다. 지금 자바 버전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 외의 자르들에 대한 버전들도 명시해서 이러한 부분들 사용할 때 필요해야 되니까 요 프로퍼티즈 밑에 있는 요소들은 그냥 가져다 붙여둘 거예요. 대신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프링 부트는요 기본 만들 때 스프링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자체적인 부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WRM에서 스프링 관련해서 설정한 부분들은 굳이 가져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WRM의 디펜던시를 복사를 하실 때에는요, 위쪽에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빼버리고, 어디부터 읽냐면 여기 아스펙트 J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복사할 거예요. 라인수로 보면 48번째 라인이죠. 프레임워크 설정은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거 쓸 거니까. 저거 가져다 쓰면 아마 충돌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아스펙트 J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디펜던시 맨 하단까지 복사를 할게요. 디펜던시즈 바로 위까지. 그래서 웹스퀘어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 카피하셔서 요 하단 디펜던시 밑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는데 너무 빨리 안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바로 메이븐 업데이트 치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복사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 스프링 부츠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적으로 뭐 DB랑 붙여진 이런 설정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용하는 이 WRM 쪽에서는 DB 관련한 설정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그 부분을 좀뺄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는 놨는데 다 쓰지 말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쪽 빼주고 그 다음, 데이터 바인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래요? 그러면 여기 121번째 줄부터 나오는 요 디펜던시 중에 지금 엑센 데이터 바인드나 마리아DB 연결한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요거 4개는 뺄 거예요. 예, DB 구성은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여기 121번째 라인부터요. 그 다음 143번째 라인까지는 지우세요. 뭐 마리아DB 연결하고 데이터 바인드하고 이거는 지운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 쓸 거니까.
웹스퀘어 구성에 필요한 부분만 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 프로젝트 할때 훨씬 복잡하겠죠. 다 연결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어쨌든 저희 웹스퀘어는 데이터베이스랑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블릿하고 붙이는 거지. 보설적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부분만 빼서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 하셨으면 이 메이븐의 이 풍점 XML에서 설정한 그러한 자료들 끌고 와야죠. 메이븐 쪽으로. 그래서 프로젝트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메이븐 있는 데서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해주시면 이제 자료들을 땡겨올 거예요. 그래서 메이븐 쪽에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클릭해 줍니다. 자, 지금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저는 데모라고 만들어 놨어요. 데모만 하시면 돼요. WRM은 다돼 있는 거고. 클릭해서 지금 메이븐 프로젝트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이 업데이트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면은 지금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보면 메이븐 디펜던시 있는 부분에 자료들이 쭉 끌고 와질 거예요. 그럼 열어볼게요. 다 됐나? 보시게 되면은 설정한 자료들 쭉 끌고 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메이븐 쪽에 이제 구성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필수 구성 요소인 웹스퀘어 리소스 들어왔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들어왔어요. 그럼 뭐 해주는데요? 예, 웹.xml에서 뭐 해주라고 그랬어요? WP라는 이 서블릿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블릿 매핑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웹.xml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스프링 부트에서 웹.xml 보이나요? 솔직히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웹.xml의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같이 서블릿 매핑 등록하는 부분이요. 웹.xml 같은 XML 파일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서 해주느냐? 얘는 자바 쪽에서 그냥 하더라고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생겨난 이 어플리케이션 자바가 이제 디폴트로 생겨나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해줘도 돼요. 별도 클래스로 빼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해줘도 돼요. 자, 스프링 부트에서 WQ 확장자 지정, 저기 허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서를 보시게 되면요. 조금만 내려볼게요. 몇 쪽이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복사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걸 클래스 쪽에다가. 별도 클래스로 빼도 되는데, 기본으로 생기는 어플리케이션 쪽에다가 이걸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WQ라는 이 확장자 서블릿을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서에 표시를 해놨어요. 요거를 복사에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쭉 복사하세요. 빈까지. 컨트롤 C 하셔서. 여기 밑에다가 그냥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할게요.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는 부분들은요, 저 빈이나 그리고 서블릿 레지스트레이션 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임포트가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빨간색이 뜨는 거고요. 자, 자바에서 패키지 임포트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요 끝에다 갖다 대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시면요. 이와 같이 참조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빈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것들로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임포트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해볼게요. 맨 위에 있는 거 해주면 돼요. 서블릿, 레지스트레이션 핀. 디폴트로 이렇게 가로하고 서블릿 생기는데 이 꺽쇠 부분은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워버리세요. 뭐줄 맞춤을 조금 해주실 분들은 이렇게 줄 맞춤을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웹스퀘어 서블릿을 지금 허용하는 부분들을 이 데모 어플리케이션 자바 쪽에 추가를 하시면은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있어야 웹스퀘어 엔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저거 없으면은 부동해봤자 웹스퀘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고 나서 이 샘플.xml 아까 빈화면 만들었죠. 이것도 화면 구성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오전에 계속 해봤으니까. 화면을 그리는 거는 참 SP5부터는 쉬워졌어요. 제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는 것보다 이와 같은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구성하는 게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화면 시작할 때 그룹으로 한번 감싸는 이유는요, 안 감싸면 얘가 안쪽으로 좀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안 감싸면 너무 브라우저에 딱 붙어서 나오니까 되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감싼 다음에 안쪽으로 좀 들여쓰기가 돼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뭐 적당히 넣고 싶은 것들 넣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틀도 한번 넣어보고, 저는 여기다가, 뭐 스프링, 투 테스트 이래 볼게요.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고, 다음 뭐 조회 버튼도 한번 넣어볼게요. 오전에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제가 그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드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 화면을 그러면은 실행해가지고 얘도 똑같이 웹화면에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왓스 실행을 얘는 어디서 해준다고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한 다음에 런 에지에서 보세요. 여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서 끝에서 두 번째죠? 스프링 부트 앱 저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콘솔 쪽에 왓스 올라가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스프링 부트는 조금 약간 마스 로고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죠. 스타트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끝에 쪽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상 기동이 완료되면 저 스타티드 저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다 됐으면은 얘를 실행시켜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빨간색 버튼 클릭해가지고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자, 화면 나왔죠? 포트 보세요. 8083다 맞춰놨죠? 이걸로 한 거죠. 이건 스프링 부트는 자체적인 스프링 부트가 갖고 있는 왓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띄워준 겁니다. 그 설정은 이미 다한 거고요. 아시겠죠? 좀 생소하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웹.xml 이런 부분들이 좀 없으니까 설정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근데 뭐 그렇다고 구성 못할 부분은 아니겠죠. 자, 이 부분에서요, 얘는 여기서 안 끝낼게요, 제가. 하나만 더 해보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뭐 해볼 거냐면요, 이렇게 그렸을 때, 조회 버튼 눌렀을 때요, 데이터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왜요? 구성이 좀 다르잖아요. 오전에 봤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나 메이븐 프로젝트는 우리 어차피 WRM을 구성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곧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설명을 할 건데, 얘는 좀 구성이 다르니까, 서블릿 연동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시만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제가 그려놓은 화면이 있어요. 여기다가, 리퀘스트와 레스판스로 사용할 데이터 객체를 하나씩 만들게요. 리퀘스트는 데이터 맵으로, 이름은 뭐, DMA 언더바 렉큐로 만들고, 항목값은 ID를 한번 던져놓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단순하게 데이터맵을 하나만 만들게요. 이거는 리퀘스트 용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리퀘스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에 뿌려질 데이터 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만들게요. 전 ID도 DLT 언더바 리스트. 뭐 요거는 무시하시고 항목은 한 3개만 할게요.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랑 이름이랑 전화번호 뭐이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많이도 안할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한 3개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서블릿으로부터 가져와서 화면에서 뿌려줘 볼 거예요.
자, 두 개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 정보를 가져올 서블릿을 한번 생성을 해봐야 되겠죠. 서블릿은요, 패키지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그냥 요 밑으로 바로 만들지 말고, 기왕이면 서블릿이니까 컨트롤러 패키지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자, 지금 자바를 관리하는 영역 속에다가 저는 여기 컴. example. 데모 밑에 컨트롤러라는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상관없는데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 요 패키지를 만들어서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등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new 해가지고 클래스로 등록할 건데 이름은 그냥 샘플 컨트롤러 할게요. 저는 어렵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샘플로 했으니까 샘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를 피니시 눌러서 만들어 봅니다. 자, 호출을 이 샘플 컨트롤러로 할 거예요. 이쪽에다 줄 건데 매핑을 한번 걸어보는 그러한 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직접 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기는 좀 힘드니까 제가 예시를 하나 올려놨어요. 이 자바 쪽 고쳐야 되니까 와스는 잠시 기종을 중지하도록 하고요. 와스는 종료시켜 주세요. 콘솔 쪽에 빨간색 부분을 누르시면 와스가 종료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문서로, 우리 제가 드린 문서로 다시 오시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 앞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166페이지에 보면은 컨트롤러 예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시면 좀 시간 걸리고 힘드니까. 또 간단한 예제 하나 넣었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건수 두건 넣습니다. 아이디 6호 사용자 1번, 2번. 요거 리스트로 리턴 시켜서 요 정보를 화면에 뿌려보려고 이와 같은, 제이슨에서 맵 형태로 치환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컨트롤러를 하나 사용을 해볼 겁니다. 또이 내용을 그냥 복사를 하세요. 저는 샘플 컨트롤러로 만들었는데 클래스 이름 잘 보세요. 저는 똑같이 만들어서 그냥 쓰는 건데. 자,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빨간색 버튼 쓰는 거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면은 말씀드렸듯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주고 있고요. 빨간색 나는 부분에다가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주세요. 그리고 java.util점 이쪽 관련해서는 좀 많이 쓰니까 그냥 별표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별표를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 쫙다 이렇게 끌고 오신 다음에 아이고 이거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처럼 되시는 분들은요 이게 계행 처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좀 잡아주세요. 데이터 넣는 부분에서 사용자 1, 2 좀 넣을 때 자꾸 계행 처리가 돼서 들어갔죠? 복사할 때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좀 맞춰보세요, 이렇게. 데이터 두 건만 갖고 와볼 겁니다. 뭐, 리퀘스트 받은 데이터는 굳이 안쓸 거고, 레스판스 되는 저 사용자 1번, 2번, 저거를 바꾸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처럼 복사해가지고 이런 클래스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화면 쪽에서 보면서 가는데, 자, 여기다가 서브미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저 데이터를 갖고 올 건데, 이 컨트롤러를 보시면은, 슬러시 테스트 제이슨이라는 이러한 어노테이션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션 URL이 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컨텍스트로 저걸 썼으니까. 그래서 화면에서요, 다시 서브미션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
아이디는 뭐 SVM 언더바 뭐 서치 정도로 해볼까요? 뭐 이거는 마음에 들게 하시고요. 자, 레퍼런스에서는 보내줄 거 아까 데이터 맵으로 만든 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 타겟에서는 지금 받아올 거 DLT 언더바 리스트로 되어 있죠? 이걸 추가해 주십니다. 이거 추가를 안 눌렀네. 자, 이렇게 리퀘스트와 레스판스 정보를 맞춰 주신 다음에 URL 액션은 방금 전에 봤던 테스트 제이슨으로 써주세요. 배소문자 발입니다. 조심하시고요. 뭐 프로세스 메시지를 넣어주실 분들은 뭐 조회 중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편하실 대로 하세요. 이렇게 조회 중 정도로 써보고요. 자, 이 서브미션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잖아요. 요 테스트 해보려면 와스가 근데 기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드신 다음에 이 데모 프로젝트에서 파일은 저장하시고 아까처럼 다시 한번 와스 기동을 해볼게요. 선택하고 run as의 스토링 부트 앱. 이걸 누르면은 와스가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프링 부트는 참이 로고가 이렇게 스프링 부트라고 딱 나오죠. 버전도 명시가 되고 이게 켜진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되었다 아래쪽에서 확인이 되시면요. 방금 전에 만든 서브미션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브미션 테스트를 눌러서 이 샌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컨트롤러에서 지정한 두 건의 데이터가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OK를 눌러주시고 만든 것을요, 그럼 화면에서 이렇게 해보죠. 조회 버튼 눌렀을 때이 서브미션 실행하자. 자, 이제 온클릭 이벤트를 주도록 할 텐데, 뭐, 아이디는 적절히 주세요. 저는 BTN 서치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단순하게 지금은 서브미션 실행해 보면 되니까 달라피의 익스큐트 서브미션이라는 기본 API를 써서 한번 동작만 시켜 볼게요. 자, 저는 아이디를 SVM 언더바 서치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것만 실행시켜서 결과만 화면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스가 구성된 상태이니까요. 자, 여기서요. 실행된 화면을 리프레시 한번 해보고, 기왕이면, 뭐, 개발자 도구도 한번 열어보실 수 있으면 열어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조회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제가 뭐안 해줬죠? 매핑을 안 해줬네요. 두 건이 있는데, 저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기 아니라, 여기서. 지금 결과 값을 DLT 리스트에 담아오잖아요. 여기랑 이 그리드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해줬네요. 깜빡했네요. 신규 생성을 다시 눌러서 이제 데이터 매핑을 끝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면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컨트롤러에서 지정한 두 건의 데이터를 화면상에 나타내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서블릿 연계하는 예시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뒤 이어서는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예시들도 함께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우리가 배포하고 있는 WRM 프로젝트 기준으로 앞으로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WRM 프로젝트를 좀 상세히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후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시 10분까지 쉬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프로젝트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후 첫 시간에 진행한 이 스프링 부트와 관련한 부분은요. 최근에 좀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웹스퀘어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추후 문서를 참조하셔서 더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저희는 웹스퀘어 리소스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자르 파일들이 있어야 된다. 자르 파일은 직접 구성해도 되고, 메이븐으로 구성해도 되고요. 그리고 웹점 XML 등을 통해서 웹스퀘어 엔진인 WQ에 대한 더블립 매핑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성하기 위해서는 웹스퀘어 라이센스를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반드시 다가 옵션으로 웹스퀘어 언더바 홈의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정도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요,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프로젝트를 하시면 뭐 지원 인력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순간순간 발생하는 에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